지금 무슨 유신국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입을 왜 봉쇄하려고 그러세요? 터진 입 뚫린 입을. 터진 입 뚫린 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비속어를 쓰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동민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아니, 본 질의를 지금 생방송 아니,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죠. 국방위에 부임된 지가 4월 22일인데 전체 회의 오늘 합쳐서 두 번째입니다. 의원들의 입을 봉쇄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면 국회 활동이 재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만 상임위 활동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야당 때 얼마나 상임위 자주 소집하셨습니까? 단독으로 소집도 하시고 대륙간 탄도탄 쐈는데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쏴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최수근 상병 돌아가시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어렵게 어렵게 결산국회 핑계 삼아서 상임위 합의해주고 나서 거기에 모든 현안 보고 다 붙였고 오늘 출석 대상자를 좀 넓히자. 한쪽이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정책실장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차관은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저분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느냐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왜 저분들 나와서 다 발언합니까? 당연히 나와서 발언권을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들어가기 전에 아니 세상에 국방위 전체의 일을 4개월 동안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이제 두 번째 겨우 생생내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주고 나서 전체 회의 전체 질문 7분 하고 그만 뭐라 여야 합의 상황이니까 니들 회의 개최해준 것도 그만 줄 알아 의사진행 발언 한 분씩 1분만 해라 이게 어디 나라 국회입니까? 지금이 무슨 유신 국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입을 왜 봉쇄하려고 그러세요? 터진 입 뚫린 입을 국민들이 요청하고 의혹을 삼고 있고 문제의 하나도 깨끗이 된 것이 없는데 7분 안에 2분 안에 어떻게 국민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훈련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들 남겨서 얘기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훈련에 몰두하고 싶으시라면 야당 요청할 때, 국민 요청할 때 의사일정 한번 잡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기동의 의원 충분합니다. 그 정도. 아니, 상임위 활동이 임시국회가 소집이 안 되면 상임위 활동 못합니까? 그런 국회법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세요? 10분의 1도 못했어요. 좀 오래간만에 회의하는데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발언 시간을 드리잖아요. 질의 시간은 질의 시간대로 하되 오늘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서 탈무칠 만한 진실, 정의 이런 거 좀 밝혀 주시는데 협조해 주세요. 그냥 말씀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야당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혼자 발언 다 하셨고 국정감사 때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왜 지금 표면하십니까? 이제 회의 시작했는데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 충복으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서 저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배진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상대 당사자가 나와 있으면 뭐요? 수사 대상자라고요? 피의자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건 저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획일적인 논리로 재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는 것 왜 당연한 소신과 책무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막으세요? 됐습니다. 예, 예. 되진 않았지만 하도 뭐라 하시니까 그만합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면서 터진 입, 뚫린 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비속어를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오늘 질의하는 시간을 제한했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 시간을 얘기하십니까? 지금밖에 소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사과 노려야 되는 걸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성의종 의원님 발언. 성의종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성의종 의원님 하십시오. 여야 같이 하십시오. 예. 제가 선배님 먼저 할게요.
정상적인 질의 시간. 자,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뭘 감추려고 그래요? 자, 이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지난주 왜 안 나왔어요? 위원장이 자, 성일종 의원, 김병주 의원 조용 좀 하시죠. 아이, 김병주 의원님, 아니 김병주 의원님, 아이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발언권 저한테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저 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식히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좀